가수 조영남이 두 번의 이혼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18일 방송된 MBN 속풀이 쇼 동치미에는 조영남이 출연, 과거 겪었던 두 번의 이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처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들은 조영남은 전혀. 내가 상처 주는 스타일이다. 그쪽에서 나한테는 전혀 상처 준 적 없다고 말하며 이혼했던 이유에 대해 내가 바람 피워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길래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영수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최홍님의 저 여자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고 예발하며 조언을 건넸고 최홍님은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이혼을 두 번이나 하셨냐며 되물었다. 이에 조영남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바람피워서 했고 두 번째는 나는 배다른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혼했다. 말랑하려고 했는데 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에 MC를 보던 박수홍은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줄. 이라며 당황한 웃음을 보였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메일.